우울증, 우울증이라고 맨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사람 있잖아.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야. 우울증, 우울증. 그건 조상의 문제가 있거든. 근데 퇴마라는 거는 사실 원래는 없어. 잡기가 있다라는 거거든. 나중에 이제 하다 못해 내 몸까지 아프면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무당의 할 역할이고. 실제로 갑자기 아픈 거는 병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뭐 병원을 가서 뭐 진찰을 받는다든가.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뭐 아픈 데가 뭐 뚜렷하게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죠. 조상의 탈이라든가. 네. 이 사람이 뭔가가 병이 있다든가 신병 같은 게. 네. 이런 사람들은 병명이 안 나오겠죠. 객기, 잡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. 뭐 이런 쪽에 이제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되고. 우리가 이제 집을 건든다든가 뭐를 뭐 나무를 뱉다든가 네. 뭐 이런 화장실을 만진다든가 뭐를 좀 잘못 건드렸을 때도 아플 수 있고 병명이 안 나올 수가 있고 또 뭐 나무를 달아서 아니면 또 쇠를 달아서 뭐 집을 지어서 뭐 흙을 달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런 사람들은 또 아프고 병원을 가도 뭔가가 안 나오고 힘들고 이러죠.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뭔가 무속적인 우리네들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. 혹시 상갓집 갔다 와서도 그럴 경우가 좀 있을까요?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. 주당 같은 거. 주당 같은 거는 이유 부분을 모르고 아플 수 있거든. 병원 가면 그 특별한 병명이 안 나와요. 그런 것들이 있지. 또 왜 병원에서 조울증, 우울증이라고 맨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사람 있잖아. 그런 안 낫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?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야. 조울증, 우울증. 그건 조상의 문제가 있거든. 그러니까 의학으로만 갈래니까 안 되는 거지. 우리 무녀들도 의사 같아. 뭐 의사처럼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네. 기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. 그럼요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점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. 이게 나오죠. 뭐 신가물이냐? 잘 아는? 집안에 뭐를 만졌냐? 아니면 누가 주초상이 났냐? 집안에 뭐가 가신 분이 있냐? 뭐 이런 게 나오죠. 산소를 건드렸냐? 조상 중에 누가 해탈을 안 벗은 사람이 있구나. 조상을 좀 안 만져줬구나. 너무나 나몰라라 했구나. 이런 것들이지.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무당의 할 역할이고. 뭐 구슬한다든가. 네. 저는 퇴마를 잘 안 하니까. 근데 또 퇴마를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한다든가. 근데 퇴마라는 거는 사실 원래는 없어.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. 퇴마가 뭐야? 굿이야. 옛날서부터 내려온 거야. 전통적인 구슬을 해서 푸닥거리를 해서 그 집에 이름 모르고 계속 시름시름 아프고 그러면 막 개죽 써서 흰죽 써서 둘러내고 뭐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하나 하루 자고 일어나면 죽어나가고 그래서 집안에 뭔 기운이 이 귀신이 잡기가 있다라는 거거든. 나중에 이제 하다 못해 내 몸까지 아프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이런 무속인들이 가서 어떤 이제 의뢰를 하죠. 행위를 하죠. 아 그렇죠. 그게 뭐 몸이 그렇게 아파서 힘들 정도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뭐 묵혀 먹은 거거든. 오래됐다라는 거거든. 그 사람이 미련하면 약도 없다란 말이 있잖아. 뭔가가 병원에서 안 나오고 이럴 때는 빨리 무속인을 좀 찾는 게 좋지. 뭐든지 길어서 좋을 건 없어요. 뭐든지 오래 가서 좋을 건 없어.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. 미친 것도 빨리빨리 해야 이 미친 게 잡히지. 한 번에서 안 잡히는 거는 오래된 사람들이야. 너무 오래되면은 구슬했을 때 한 번에 안 잡힐 수 있다라는 거야. 그럴 때는 또 다시 한번 재거품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. 그러니까 뭔가가 조심히 이상하다는 거는 직성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느끼거든. 그때 빨리 얼렁 병원이 아닌 현대의학으로가 아닌 할 때는
이런 무속인들을 민간요법으로 좀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게 여러분이 빨리 효과를 보는 거예요. 아시죠?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